감사합니다. 월요일은 통성통동 제39일차 함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27년에 유다의 왕이 된 아사라는 여호보식에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산당을 쟁여가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어 살룸은 므나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므나임은 아수르의 왕 불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공물을 바칩니다. 이후 므나임은 베가에게 사랑을 당합니다. 이때 유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 왕이 됩니다. 아사랴가 여호보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한 가지, 즉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러한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하게 되어 제사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분향단에다 분양을 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통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형통을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BC 755년에서부터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옛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같은 시기 남왕국은 우시아 왕이 통치로 평창과 번영의 시대를 지냅니다. 남북왕국이 모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풍요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속임수, 억압이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에게 자신을 바쳤고 울창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는 더 증가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려 가난한 백성의 어두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섯 왕은 특히 더 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정치적인 입적을 다지려고 동맹국들을 신뢰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 국가들과 결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절개를 팔고 창녀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불성실한 아내에 관한 책입니다. 호세아는 방탕한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가늠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사랑을 베풀고 백성들의 살인과 가늠죄와 제장들의 죄를 경고하고 싸매지고 낫게 해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외적의 침입과 멸망을 말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함을 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내용과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타락하여 행음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그대로 실천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나 밀려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불합리한 명령인 듯 할지라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래의 순결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친들로 인도할 것과 좋은 것으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아내를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는데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저주와 살인과 간음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패한 제사장들의 죄를 낱낱이 말하고 죄를 범치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회개란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모와 사륵의 하나님은 죄악과 어떤 죄인도 하나님보다 그에게 돌아와 이방 나라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용서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일지라도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그것이 심판 하나님의 권세는 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례관 가지고 역시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선민을 열매를 맺으라고 할지라도 외쳤습니다. 범죄한 백성에게는 회개는 공의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합니다. 분명히 행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경을 세대의 볼 열매를 때 풍성히 공의의 맺는 심판 성도가 대해서 되기를 멸망당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장차 당할 민족의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주님의 애절한 심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8장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그 우상숭배로 패망할 것임을 재차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할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온전하게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와 내 고집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됩시다. 9장은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은폐한다 할지라도 다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간에 불순종하고 은밀하게 감추었던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자백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죄 용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이 당할 형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번영할수록 더욱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역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하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줄로 이끌어 애굽과 아수르에서 나와 자기 집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에브라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예배입니다. 아브람은 머무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아브람처럼 매일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아니 삶의 전부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13장은 면치 못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형벌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직과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모습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정직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